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과 같아서 그리고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해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날 운동해서 내가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범죄한 죄까지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도 나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수술도와 같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뜻도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때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이기에 바로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흘린 피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같이 가져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생각 깊이, 마음 깊이, 오늘 여러분들의 의지, 뜻 깊이 감찰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다 끄집어내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뜻 안에서 사랑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서 오늘 또 그 뜻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마음도 생각도 함께 출발하여 한날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운동력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이 움직이는 운동하는 날이 되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간증이 오늘 마지막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에게는 귀한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